오늘 더 팩트 2024년도 4월 12일자 기사에 돌아온 민주당 오비 박지원 정동영 이낙연과 엇갈린 운명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4년 만에 국회 복귀라는 기사와 81세 박지원 32세 전용기 나이 49살 차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추미애도 6선에서 이낙연 15% 달성 못하고 낙선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주의의 올드보이 정치인들이 다시 배지를 달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국회 재입성을 노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참 다시 기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국회 기환에. 박재원 원장은 81세로 경기 화성정에서 승리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보다 49살이 더 많습니다. 11일 중앙선거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장은 92.35%로 압도적 투표율을 당선됐고 곽봉근 국민의힘 후보보다 84.71%가 높은 수치로 전국 최다 득표율을 득표율이라는 거예요. 박지원 씨가 진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줬겠죠. 박 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복심으로 국민의 정부의 대변인과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14대, 18대부터 20대까지 4선 의원이고 이번에 5선 고지에 올라 4년 만에 국회 복귀합니다. 또 다른 오비 전동영 전 장관은 4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는데 전북 전주 병에 출사표를 던진 전 장관은 김성재 의원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고 82.08%의 득표율을 당선됐습니다. 정동영은 1953년생으로 MBC 앵커 출신으로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도 했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정동영도 괜찮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낙후된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정동영이 민주당 더민주 대표를 하면은 많은 돌아갔던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냈고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육선 고지에 올라 첫 여성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질기네요. 참 오뚜기처럼 또 당선됐네요. 추 전 장관은 찐윤 이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1.17% 차로 승리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에 발탁되어 정계에서 입문한 추 전 장관은 15, 16대 국회의원과 18부터 20대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 당선돼 4년 만에 국회에 재임 입성합니다. 반면 지역구에 싸늘한 민심을 맞이한 오비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새로운 미래 후보 광주 광산 의뢰에 출마해서 6선에 도전했지만 13.84%로 투표율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게 62.35%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참 종로 정치 1번가 대한민국 정치 1번가 종로에서도 참 그 당선된 이낙연 후보가 참 안타깝네요.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지냈으며 전남 도지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반발해 지난 1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 73세 나이로 서울 강북을에 새로운 미래 후보로 출마해 7선을 노렸으나 5.54% 투표율로 3위에 그쳤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난익은 뭐 민주당 저 출신의 본래 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이 대거 또 당선돼서 그 저 이재명은 사당화된 민주당에 다시 새바람이 불고 제대로 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동영은 이재명보다 더 나은 대선 후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전북에서도 한 사람은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서 전동영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 더 팩트 2024년도 4월 12일자 기사로 돌아온 민주당 오비 박지원 정동영 이낙연과 엇갈린 운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